팀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런 큰 기복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미래 선수는 엔큐샷으로 초구를 풀었습니다. 단번에 두 점. 이런 두 개의 목적구가 나란히 있는 방향에서는 이미래 선수는 항상 3뱅크 샷을 많이 시도해요. 다시 이미래. 정확하게. 이미래 선수가 가장 강성을 나타내는 그런 비껴치기의 한 장면이죠. 네. 정해진 두께와 이 목적구에 따른 이 당점이 정해질 때는 정말 최고의 깔끔함을 보여주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약간 옆으로 째려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자세예요. 네. 자, 제대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어려운 자세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민아 이 코너를 정확하게 활용합니다. 첫 득점.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 점수를 풀었어요. 항상 자세를 잡았을 때 두 눈이 거의 정면에 가깝게 겨냥을 하는 거랑 이렇게 옆으로 사선에서 보는 거랑은 두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극복했습니다. 자, 분명히 연습이 많이 돼 있던 그런 장면이에요. 첫 점수를 풀고 두 번째 점수까지. 날카로운 컨트롤. 약간 찍혀 들어가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 옆으로 퍼지는 분리각을 잘 잡았어요. 네. 자, 이번에도 얇은 두께죠. 야, 동점형에 갈 수 있어요, 김민아. 자, 세 번의 득점이거든요. 네. 하지만 느낌으로 오는 거는 정말 아프게 다가오네요. 자, 아마 상대 선수 이미래 선수는 이미래 선수. 힘이 너무 빠져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너무 길게 뽑지 않고 자, 제대로 돌아 나와서 네. 김민아 선수 놓치지 않아요. 다시 공점. 자, 정말 예민한 각을 드디어 이미래 선수가 막점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공이 어려워도 이렇게 기회가 오는 옆돌리기는 실수해서는 안 되죠. 네. 자, 그만큼 또 정교함에 또 한몫하는 그런 이미래 선수에게는 이런 옆돌리기는 기본 배치에 해당돼요. 다시 갑니다. 연속 점수를 향해서 이미래. 연속되는 옆돌리기 득점으로 두 점을 보탰습니다. 이미래. 교차가 됐고 네. 들어갑니다. 이미래. 7대 4. 지금까지 있던 실수를 만회하는 자, 그런 멋진 샷이었습니다. 네. 당점을 줄이고 중하단으로 갔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각을 만들어내죠. 예리한 두께 설정입니다. 야, 지금은 한번 정확하게 갑니다. 8대 4. 점점 멀어집니다. 이미래. 짚어주신 것처럼 그 장점을 예리하게 잘 살렸네요. 그렇죠. 마지막 쿠션 정확했고 8점째. 이미래 선수는 두께를 위해서 자세 잡기 직전부터 발 위치부터 신경 쓰는 선수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9점째. 굉장히 여러 요소들을 체크를 하는군요. 이미래 선수는 그렇죠. 샷을 위해서. 과연
자, 힘은 잘 빼줬어요. 네, 이번 시도는요, 김민아! 들어갑니다. 성공입니다! 자, 길었던 듯해서 결국은 뱅크샷으로 탈출하는 김민아입니다. 자, 의지가 확실히 돋보였던 그 의지가 만들어낸 3뱅크샷이에요. 네. 바로 두 점을 보탰습니다. 김민아. 자, 이번에도 좋아요. 연속으로 석점. 단숨에 두 점 차. 역시 포스잖아요. 네. 자, 이렇게 어려운 거를 두 번이나 성공시켜 놓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야, 그동안에 좀 막혀 있던 흐름들을 시원하게 뚫었던 뱅크샷과 연속 득점. 지금 제 기분까지 뻥 뚫리고 있어요. 자, 또 좋은 찬스죠. 원뱅크. 그렇죠. 자,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네, 들어가면 동점이에요. 자, 좋아요. 김민아 한숨에 5점을 몰아칩니다. 9대5 동점. 이번 이닝에만 두 번의 뱅크샷들. 자, 저 3뱅크 한 방에. 자, 직접 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성공입니다. 그렇죠. 따라가야 하는 이미랜데요. 일단은 교차가 됐고요. 이미 들어갔어요. 이걸 깹니다. 10대7. 자, 길게 갔어요. 네. 길게 시도했습니다. 김민아. 됐습니다.